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토리짐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위염에 좋은 음식 양배추 효능, 위 건강을 생각한다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종 소화기능 장애를 경험하는 일은 흔한데요. 저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적지 않은데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최근 들어서 위 건강에 대한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속쓰림이 더욱 심각해져 왜 이런 거지?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네, 생각해 본 결과 주로 직장인들의 경우 저와 비슷한 사례가 많은 편이고 실제로 알아보면 위염이라는 판단을 내리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위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양배추 효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이에요. 위염이란 무엇일까요? 위염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때 위에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을 의미하고 있어요. 주로 음식물을 잘못 섭취하거나 혹은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위의 기능이 약해지고 이때 염증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현대사회에서 직장인들의 경우 하루에 한 잔씩고 커피를 마시는 경우도 많고요. 스트레스죠. 네, 이러한 스트레스 문제가 위염의 원인 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한대요. 이처럼 식습관, 생활 패턴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할 수 있고 이 때문에 평소 위 건강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양배추가 왜, 과연 왜 위염에 좋을까요? 최근 이러한 소화 기능이나 각종 위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면서 양배추가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위염에 좋은 음식으로 양배추를 꼽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며 실제로 다양한 영양 성분이 위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일본에서는 국민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위 건강 영양제로 카베진이 있고 이는 양배추를 활용한 제품인 만큼 위염에 좋은 음식으로 왜 꼽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네요. 자, 양배추 효능 알아볼까요? 실제로 양배추 효능에 대해 몇 가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위염에 좋다. 위염에 좋은 음식 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양배추이며 그 이유는 양배추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U, 위 점막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위궤양 및 위염 예방 도움을 주고 위의 상처를 치유하는 특징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예, 두 번째는 체중 감량입니다. 양배추 효능에는 지방 함유량이 적고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평소에 체중 감량에 대한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100g의 칼로리는 25kcal 밖에 되지 않고 섬유질이 풍부해 포만감도 높다고 합니다. 저도 괜히 뭐 먹고 싶을 때는 과자보다 양배추 센 거 하나씩 먹고 있어요. 그럼 포만감도 주고요. 네, 음식에 대한 욕구도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세 번째는 독성 제거입니다. 양배추의 풍부한 비타민C와 황이 활성산소 및 요산으로 인한 독성을 제거하고 몸의 해독 기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저의 경우에도 최근 식사 이후에 자꾸만 소화가 되지 않고 불편함이 찾아오는 부분이 많아 현재 위 건강을 위해 다양한 관리를 시도해 보고 있어요. 네, 생 양배추를 먹기 어렵다면 즙으로 먹는 것도 추천해 드리고요. 저의 같은 경우는 아침마다 바나나 반개, 양배추 100g, 아몬드 10개, 콜라겐 한 티스푼, 석류 한 스푼 이렇게 섞어서 아침마다 갈아 먹고 있어요. 먹는 날과 안 먹는 날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먹는 날은 항상 속이 편안하고요. 2, 3일 동안 양배추를 갈아 먹지 않는 경우에는 조금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참고하셔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위 건강에 좋은 양배추. 여러분도
적극 활용해 보시고요. 위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스토리즈미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릴게요.